궁금나 여러분들, 제가 또 운동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또 어떻게 몸매 관리를 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다이어트 비법, 관리 비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림체조라는 종목 자체도 항상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항상 저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금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들이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굶는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탄수화물 안 먹는다던가 그런 방식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같이 해주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많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유산화에서 나온 체중 조절용 뉴트리밀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조절을 해야겠다 이럴 때 먹고 있는 쉐이크고요. 사실 이런 다이어트용 쉐이크나 음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되는지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영양소?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바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만들거나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저는 이거를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쁠 때는 하루에 이제 한 끼 정도 조절할 때 먹다가, 이제 너무 바쁘거나 이럴 때는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좀 챙겨 먹으면서 하루에 두세 번까지도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끌렸던 이유는 이제 부족한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점이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더 쉽게 지치기도 하고 피로해지기도 하고 뭐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서 그럴 때 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안에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너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사실 배고픈 상태인데 제가 좋아하는 더치 초콜릿 맛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쉐이커 통이, 그냥 물병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쉐이커 통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 보면은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푼을 이용을 해서 3스푼 정도를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3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는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45초 정도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물이랑 먹어도 그냥 맛있어서 물이랑도 타먹기도 하고, 좀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할 때는 우유랑 섞어 먹기도 한데, 물이랑 먹어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더치 초콜릿 맛을 먹었는데요. 또 이 맛뿐만 아니라 프렌치 바닐라 맛, 또 와일드 스트로베리 맛, 그 다음에 카푸치노 맛까지 있어서 또 쉽게 질리지 않고 또 이런저런 맛들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지? 초코우유를 먹는 느낌 같이 진짜 맛있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더치 초콜릿 맛도 좋아하지만 카푸치노 맛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제가 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먹는 모습들도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짐을 못 챙겨와서 오늘도 역시 배고파서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항상 챙겨 다니는 게 있는데요. 짠! 우선은 카푸치노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면은 커피를 하루에 막 두세 잔씩도 마시는데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복에 커피 마실 때는 이걸로 먹는 편이에요. 아침을 많이 못 먹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좀 영양소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데, 또 카푸치노 맛까지 나니까 되게 챙겨 먹는 편인데, 제가 한번 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통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카푸
프라푸치노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유랑도 같이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저는 물이랑 마시고 있어요. 반 개 정도 넣고 이 정도에 그리고 한 3스푼 정도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뚜껑을 꽉 닫아야 돼요. 꽉 닫고 흔들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야, 완전 반짝 끼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그냥 챙겨서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맨날 매일 하는데 네, 그래서 유산화, 노트리밀, 카푸치노 맛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커피보다는 또 든든한 아침 식사 하고 싶고 또 체중 조절, 식사 대용으로 하기에는 이 친구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든든한 식사하면서 다이어트 해봐요. 안녕.